포인트 21, 평면 도법 1에서 이번에는 직선에 관한 도법, 각에 관한 도법, 다각형 작도법, 원과 원호 작도법. 자, 이번에는 도법, 여러 가지 제도법에 의해서 다양한 직선과 각, 다각형, 원과 원호를 그리는 방법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요 도형과 직선 뭐 이런 걸 그리는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이나 이런데 좀 배우셨던 기억이 좀 있을 거예요. 요걸 좀 상기시키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때 나잘 수학 포기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 요 그냥 그림을 보시고서 아, 이게 어떻게 그리는지 방법을 보지 마시고 아, 이거는 수직 이등분을 나누기 위한 작도법이구나. 그것만 알고 계셔도 제도법에 관련된 이런 작도법 문제 절반은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점 맞을 거 아니라 한 합격하기 위한 점수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림 보시고 아 이거 작도법의 이름 정도?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직선의 수직 이등분에 관련된 방법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직선이 있다. P와 Q를 나누는 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의 중간 지점, 이 중간 지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하고 싶다. 자, 그러면 뭐 자를 재서 간단하게 절반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자가 없다 하면은 간단하게 컴파스를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절반 지점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임의로 컴파스를 가지고서 한 대략 이 중간 정도를 넘는 정도의 컴파스로 반원을 양쪽 P 지점에서 반원, Q 지점에서 반원 하면은 겹쳐지는 지점이 있죠. 중간에 붙는 지점, 그거를 선을 쭉 이어지면은 그 지점이 바로 직각으로 떨어진 그 지점이 직선의 수직 이등분 선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여러분도 아마 중학교 때쯤 배웠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직선의 평행등분. 요 문제가 조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직선 A, B, 직선 A, B에 A에서 임의의 직선 A, C를 그린다. A, C를 그리고 A, C 위에 A에서 같은 길이로 1, 2, 3, 4, 5 점을 정하고 이 점들을 B와 직선으로 연결을 한다. 그래서 1에서 5 점에서 직선 OB의 평행선을 그려서 교점 A, 1, 2, 3, 4 이렇게 쭉쭉쭉쭉을 구한다. 그래서 직선 평행등분 구하기. 요거 이제 평행등분을 구한다. 그래서 평행한 등분을 구하는 도법이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행 등분 구하기에 대한 부분. 세 번째, 각에 관련된 도법. 우리 같은 각으로 어떤 평행, 이거 뭐라 해야 되나, 같은 각으로 나누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등분, 각의 이등분을 구하는 방법. 자, 기준점, 중심점이 되는 O를 중심으로 해서 임의의 원호를 그려가지고 교점 AB를 구하는 거. 교점 AB를 구하는 거. 그래서 교점 AB를 중심으로 해서 임의의 반지름 원호를 그려서 교점 C를 구한다. 이거 앞에서 봤던 거랑 살짝 비슷하죠? 우리 수직 이등분 했던 거랑 살짝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의 반지름 원호를 그려서 교점 C를 이렇게 교점이 되는 반지름으로 해서 교점이 생기면 그 교점 C를 구하고 그거를 O하고 연결하면 같은 각의 이등분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거랑 연결지어서 외우시면 좀더더 쉬울 거예요. 세 번째는 원과 원호의 작도법이에요. 원과 원호. 이것도 뭐 이게 무슨 작도법이냐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원이 있고 원호가 있잖아요.
그거 그냥 풀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주 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을 하나 긋고, 그러니까 원의 중심점인 중심점 O가 있겠죠. O와 원주 밖에 있는 점 P를 직선으로 그려서 직선으로 연결해주고, 직선 OP를 수직 2등분, 아까 수직 2등분 하는 거 배웠죠? 앞에 제일 처음에 직선을 수직 2등분 하는 거 제일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Q를 발견할 수가 있죠? 자, Q. 그 다음에 OQ를 반지름에서 하는 원호, Q를 중심으로 그려 원주와의 교점 AP를 구한다. 이것도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P와 AB를 직선으로 연결해서 접선을 구하고, 1, 2점에서 직선, 요거 빠져야 되는데, 요거 앞에 건데, 살짝 들어갔네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까지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과 원호의 작도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것과 함께 요 세 가지 정도 작도법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